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택트라는 단어를 서울여대 이총장님께서 매일경제인가 인터뷰를 하는 데서 쓴 단어를 가지고 한번 그 의미, 원택 강의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컨택보다 또 이 언택트보다 더 멋진 수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는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그동안 대면 수업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교육계의 새로운 방식, 온라인 컨택 방식과 또 이 대면 방식이 하이브리드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는 그저께 카이스트 총장님과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현재를 더 나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다. 네, 마침 그 서울예대 총장님께서 이런 단어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 그 줌 화면, 이제 밤이 늦어서 제가 누구랑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줌 화면이 보이게 되면 줌이 가상교실 안에 보여서 그 안에서 학생과 온라인으로 컨택이 되는 강의를 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 그 방식을 보고 있는데 이 장치의 특징은 제가 이 두 손을 다 그냥 강의에 열심히 하게 되고 파워포인트는 우리 포인터로 하지 않습니까? 포인터로 누르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포인터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로지텍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을 써서 똑같이 해도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한 그 포인터에 의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지금 이 포인터 지금 막 킨 것인데 여기다 선생님이 포인터 이렇게 놓고 다음 장을 누르면은 파워포인트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장치는 포인터에 의해서, 그것도 그 일반적인 포인터에 의해서 물론 로지라고 하는 이것이 더 편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그동안 예배, 프리젠테이션, 성경말씀, 찬송과 이런 걸 하는 거나 화상회의, 줌이라는 화상회의는 마치 여러분들이 세미나나 강의를 할 때에 호텔에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 있는 데서 하는 것처럼 이 화상회의는 말하자면 커피숍에서 하는 미팅,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 거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방식은 컨택 방식을 이제 이걸로 하고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줌을 쓰더라도 이러한 그 가상 강의실, 커피숍이 아닌 교실에 온 거죠. 강의실에 와서 이런 포인터가 있는데 칠판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칠판을 가지고 간다면 거기에 파워포인트만 넣으면은 우리가 그 교실에 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만 꽂으면은 프로젝트에 나오듯이 여기다 꽂으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텔레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강의뿐만 아니라 방송도 다 되는 거니까 라이브 쇼에도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그 B2 이볼루션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우리 한국 기술에서 나와서 그동안 방송할 때 고가 장비 몇억 뭐 금방 들어가죠. 이렇게 고가의 장비 인력을 뽑아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지금 한국에 있는 학교마다 있는 방송국 무려 15,000개 이상의 멋진 공간에 비싼 장비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소위 언택트 강의에는 하나도 사용되어지지 못해왔다. 그것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이미 모든 사람이 하고 있고 그냥 USB 카메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장비를 활용하거나 PD가 있거나 방송을 어떻게 한다는 기획이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올인원 시스템으로 이 방송국을 그냥 만들어 드립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또 방음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것이 이 방송국,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 방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제가 잠시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이쪽 화면으로 켜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그린 스크린, 제 새로운 방에는 아예 페인트를 그린 했습니다. 한쪽 면에 거기서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포인터로만 하는 실질적인 방송, 제가 이쪽을 향하고 있을 때 이 올인원에는 여러분 두 개나 세 개의 카메라를 넣으시면 됩니다. 또 여기다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그냥 파일로 넣고 PDF 파워포인트를 넣으면은 우리가 교실에서 강의를 하듯이 여기도 PDF 파워포인트만 넣으면 되고 그 외에 녹화, 스트리밍 출력은 다 알아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메뉴가 없습니다. 세팅할 때만 이렇게 하는 변화를 줄 수가 있는 반면 모든 것은 포인터로 일반 강의를 하듯 교실에 가면 여러분이 포인터와 파워포인트를 하듯이 여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스튜디오를 제작하는 것부터 장면 세팅하는 것,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까지 다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다림이 제공하는 여러 특허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편리하게 강의만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는 MBC에서 하는 어떠한 그 PD나 EBS에서 하는 방송 화면 못지않게 저는 뭐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더 아름답게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강의는 한 번도 같은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빨리 제가 디자인 없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퀄리티의 비디오가 바로 교실에서도 나오고 강의실에서도 사용돼서 소위 그 컨택 강의실에서 이렇게 비디오 강의를 하는 것이 만약 더 낫다면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고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또 멀리 있는 줌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온택트 강의 이 강의실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컨택이 일어나는 그런 강의시대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여기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풀스크린이 되는데 이때 이 파워포인트의 비디오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몇 년 전에 처음 개발할 때 이때는 여기 운영자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협업 능력이나 작동을 해주는 강의였죠. 선생님이 와서 포인트 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하면 학생들이 보이면서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팀플 앱을 활용한 질문 있는 여러분, 이렇게 강의가 만들어질 때 교실에 강의하는 것을 이유로 학생들이 충분히 강의 내용을 밖에서도 안에서도 보게 되는 하이브리드 교실이 되고 저는 이것을 카이스트와 몇몇 대학에 이제 교실에서 몇 명의 학생이 거리 두기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한 것처럼 느끼는 새로운 강의 장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 이 장치는 이제 새로운 교육 문화, 즉 거리에 상관없이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실에서도 또 컨퍼런스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컨퍼런스 지금 뭐 많은 컨퍼런스가 오늘도 뭐 게임공학회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새로운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개인 방송이 프레젠테이션이 될 때 가장 빠르고 멋지게 할 수 있다. 물론 아이스튜디오는 원래 스위처 믹서 기능을 잘 강조해서 복잡한 몇만 불짜리 스위처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원터치로 하게 만드는 것으로 출발되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소위 비전 믹서라고 하는 고가의 장비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원터치로 만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교육도 강의도 프레젠테이션도 회의실에서도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K-MOOC 강의들이나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컨퍼런스에 사용해서 실적으로 입증을 해왔습니다. 이제 뭐 많은 대기업들도 관심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그 교탁을 저희가 새로 만들고 또 노트북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디든지 다니면 해외 국내도 다 스마트 클래스가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이제 뭐 여기 있는 LG그램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강의 장치도 만들어서 소위 텔레 프레젠테이션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문화 텔레 프레젠스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있지만 텔레 프레젠테이션.com은 다림이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이야기이며 또한 거기에 스마트 클래스가 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온택트 시장에 대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격 수업은 물론 원격 강의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의 시대. 과거 이렇게 스크린의 코너에 선생님이 나오고 또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다루고 그동안 여러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과 함께 새로운 언택트 프레젠테이션의 교실과 교실 수업 또 온라인 수업이 함께 되는 소위 하이브리드 교실 시대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